안녕하세요. 오늘은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오늘 서브쿼리에서 프롬절에 쓰이는 인라인 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인라인 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뷰에 대한 강의를 해볼까 하고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뷰는 데이터베이스의 셀렉트 문을 저장한 오브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쿼리 문에서 테이블처럼 쓰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설명으로만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실습을 통해서 뷰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 쿼리에서 사용을 해보고, 또 드랍하는 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돌 테이블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죠? 까먹진 않으셨겠죠? 여기서 BTS에 대한 데이터들만 가지고서 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or place. 뷰를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다 뷰명을 하나 지어주고요. V1 언더바 아이돌로 지어줬겠습니다. 그리고 as를 하고 뒤에 이제 셀렉트만 넣는 거예요. 그럼 아이돌 그룹 웨어 조건을 아까 BTS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룹 네임 BTS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생성이 되었죠?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V1 더바 아이돌 이렇게 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생성이 된 뷰에 대해서 한번 스키마를 봐볼까요? 봐보면 이렇게 컬럼들이 나오고 SQL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아까 생성해 놨던 뷰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쿼리가 뷰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든 컬럼을 가지고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컬럼을 한장 지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팬이랑 그룹 네임만으로 뷰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생성이 되었고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서 뷰를 생성을 한 건데 조인을 해서 뷰를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돌 그룹 테이블이랑 아이돌 멤버 테이블을 가지고서 조인을 해서 뷰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점 그룹 네임으로 그냥 이너 조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위에서처럼 역시 BTS에 관한 데이터들만 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네임 BTS 이렇게 해주고요. 컬럼을 역시 한 점을 지어볼게요. A점 컴패니 2점 그룹 네임 그리고 B점 멤버 네임 B점 리얼 네임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뷰로 create.bs뷰 얘는 V2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생성이 됐죠. 그러면 역시 select girl from V2 idol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성된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간단한 쿼리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쿼리를 이렇게 뷰로 생성을 한 다음에 쿼리에서 간단하게 뷰명으로만 표시를 해주면서 많이 쓰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를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드랍, 뷰하고 V1, 아이돌 이렇게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when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없다고 나오겠죠? when 아이돌 없죠? view 더즈나 exist라고 나오죠? 그리고 drop view v2 아이돌 이것도 이렇게 삭제가 되죠.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뷰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보통 뷰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공통 모듈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뷰를 하나 생성을 해놓으면 이 뷰를 참조하는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모든 쿼리들을 수정을 하지 않고도 뭔가 쿼리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쿼리에 대한 조건이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컬럼이 뭐 추가가 됐다거나 라고 할때 어플리케이션 단에 소수 수정 없이 뷰만 수정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 모듈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쿼리를 뷰로 생성했을 경우에는 소수 단에 있는 쿼리가 되게 간결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로 뷰를 많이 생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타 부서에 뷰 생성을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새로운 쇼핑몰을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임직원 정보를 연동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쇼핑몰 회원 중에서 임직원인 사람들한테 임직원 할인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할 거기 때문에 임직원 정보가 필요해서 임직원 정보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는 타 부서에다가 이 테이블을 연동할 수 있게 뷰를 열어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서에서는 임직원 정보에 있는 모든 컬럼들을 저에게 열어주지 않고, 왜냐하면 보안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필요로 하는 컬럼들만 간추려서 뷰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뷰만 저한테 열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도 제공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안상으로 이슈가 되는 테이블을 연동을 하려고 할때 뷰를 생성해서 많이 제공을 한다. 이럴 때 뷰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많이 유익하셨다면 좋겠고요. 뷰는 뭐 실무에서도 흔하게 쓰이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